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홍성 시내의 넓은 텃밭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합니다. 시내에 있어 생활 편의성은 보장된 곳으로 홍성읍 오감리의 단독주택입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계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먼저 살펴봅니다. 도시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목대와 전으로 이루어진 6필지 토지로 전체 면적 1010제곱미터 약 306평인데 대지 3필지 전체 면적 495제곱미터 약 149.7평 전 3필지 전체 면적 515제곱미터 약 155.7평입니다. 이중 대지 2필지 면적 237제곱미터 약 71.7평에 99.27제곱미터 약 30평의 시멘트 벽돌조 단층 슬라브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은 2000년 9월 사용 승인되었으며 거실 기준 남서양화로 방 3개에 거실, 2개의 욕실, 주방의 구조이며 집 후면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난방은 심야 전기 보일러이며 치사는 전기레인지 사용 중입니다. 생활용수는 현재 지하수 사용 중이나 광역 상수도 인입 가능합니다. 현재 단독주택 사용 중이지만 2종 일반 주거지역이므로 필요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외에 다양한 활용의 문이 활짝 열린 곳입니다. 각종 생활 접근성 좋은 이 주택의 매매가는 평당 200만 원, 전체 금액 6억 1,200만 원입니다. 상공에서 보니 홍성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날씨가 청명하니 하늘도 구름 한점 없이 푸르르네요. 이미 이전에 지어진 홍성 시내 아파트들 넘어 용봉산과 그 옆의 내포 신도시, 아파트 숲도 보이고 새로 들어서는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 공사 현장도 보입니다. 사거리의 홍주 천년 기념탑을 스치면 구감 택지지구도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홍성 구운청이 이곳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홍성 시내권이므로 생활 편의 접근성 좋은 것을 화면상에 그대로 알수 있습니다. 시선을 이동하면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고 왕복 2차선 도로 건너 이웃한 곳에 소개해드릴 주택과 토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높지 않은 건물과 농협 창고가 있고 중간중간에 수확 끝난 밭들도 보입니다. 근처에는 잘 정비된 홍성천도 흐르고 있네요. 농협 창고 뒤 길가에 붙어 있는 토지와 집이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슬라브 단층집과 그 앞의 밭이 널찍합니다. 아파트 사이의 2차선 도로와 단차가 조금 있지만 마을로 통하는 길과는 단차가 없습니다. 구획지어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군요. 마당에는 자갈을 깔아 잡초의 생장을 막고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홍성 시내에 있는 주택이니 편의시설이나 교통편에 대한 접근성은 뛰어납니다. 각급 학교와 관공서, 마트, 의료원, 역등 모두 접근성 좋은 것 당연하지요. 자차로 4에서 10분 정도면 모두 접근 가능한데 특히 각급 학교는 모두 도보로 15분 내면 갈만합니다. 충남 도청 내포 혁신도시도 자차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홍성에 받는 홍성 톨게이트도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이제 시선을 낮춰 지상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아파트와 접한 사거리를 지나 쪽문 맞은편의 마을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면 길 오른쪽에 토지와 단층 슬라브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측면이 마을길과 닿아 있군요. 길을 따라 안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 아래 공간은 창고로 사용중입니다. 옆은 보일러실입니다. 현재 심야 전기 보일러를 사용 중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방수 처리 잘 된 옥상인데요. 홍성천 건너 홍성 시내의 전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 앞 텃밭도 구획을 나눠 농사를 지은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반 옆으로 가까이 가보니 종류별로 농사를 짓고 있거나 지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죠. 전면 도로와 단차가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밭 한편 나무의 세수는 봄에 나무를 해먹는 것이라고 하는데 종류는 모른다고 하네요. 집 앞 자갈을 깔아놓은 곳은 주차 공간으로 제격입니다. 생활용소로 쓰고 있는 지하수 관정입니다. 현관 전면과 발코니 부분을 셰시로 마감해서 공간 확장 효과와 단열 효과를 높였습니다. 우측에도 창고로 쓸만한 시설물이 있네요.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알루미늄 셰시 문과 현관문, 슬라이딩 중문까지 3개의 문을 거쳐야 실내로 들어오는군요. 현관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 천장과 벽은 텀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왼쪽에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거실을 지나면 안방인데 이곳을 먼저 봅니다. 밭이 있는 전면과 측면으로 창을 내서 어둡지 않습니다. 침대와 장, 3개 정도의 수납장을 놓고도 좁지 않은 공간입니다. 부부 욕실은 세탁실로 사용 중인데 이곳 또한 선반을 달아 수납 공간으로 활용 중임에도 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스쳐 지났던 거실입니다. 남서양의 집은 오후에도 해가 길게 들어와 블라인드를 쳐놓았습니다. 맞은편은 주방인데요. 기역자형 구조에 아일랜드 식탁을 연결해 디귿자형으로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시사는 전기레인지입니다. 냉장고 두 대를 놓아도 공간이 널찍합니다. 주방 바로 옆의 방은 현재 옷방으로 사용 중입니다. 방문을 제외한 모든 벽면에 행거와 선반, 장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가운데 공간이 좁지 않네요. 현관 바로 옆방은 안방보다 조금 좁은 듯 하지만 제법 큰 방입니다. 창은 마당을 향해 나 있습니다. 이곳도 침대와 행거 외에 다수의 짐들이 있음에도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작은 방 사이의 가족 욕실은 샤워 부스에 해바라기 샤워를 설치했네요. 좁지 않은 공간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기 위해 내부를 전체 리모델링 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도 싱크대와 상부장의 상태, 욕실의 상태 등이 오래된 집의 상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속한 주택이라 생활 편의 접근성 좋고 너른 텃밭은 각종 채소를 자급하기 좋은 면적입니다. 굳이 주택만으로 사용하기에도 아까운 지역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접근성 좋은 도시지역이므로 근린 생활시설이나 창고, 원룸 부지 외에도 다방면으로 활용성 좋은 토지이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활용성 다양한 도심 토지를 찾고 계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